사천성 청두도시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다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용인자연농원에 우리가 중국에서 밀려왔던 판다가 후바운강 판다를 사천성으로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두시의 시장 말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구 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판다가 대구 동물원 오면 아마 전국에 판다 보러 오는 사람이 대구에 미어지겠죠. 대구대공원이 앞으로 3년 뒤에 개원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쾌적하고 많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정치하면서 아마 이번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다. 가장 극심한 대립구도의 국회가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것은 보수우파 진보좌파의 대립구도로 발언을 끊고 가면 GDP상으로는 선진국 시대에 들었었지만 선진국 시대에 가기는 불가능하다. 국익대립을 보인다자 진보좌파든 보수우파든 간에 모든 가치 기준을 국익에 두자.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보수우파나 진보좌파 정책을 가릴 게 없다. 국익을 기준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게 되면 좌파와 대립 보수진보 대립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국회 열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장 파괴될 겁니다.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을 내세우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나한테 보시오. 대신 대구시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 시장님 생각은 청년들의 참여는 무엇이며 청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책이든지 청년들이 그 문제를 볼 때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천동에 넘어가는 청년에게 바라는 뭐냐,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을 갖고 살자. 꿈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자. 내가 그리는 꿈만큼이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꿈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청년들은 꿈을 갖고 살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 살고 싶어도 중소기업보다 큰 회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대구를 떠납니다. 나는 대구에서 졸업해서 대구에서 취업하고 대구에서 살아가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따라가 서울로 가든 해외로 가든 마음대로 꿈과 희망을 따라 가거라. 나는 그 인재 유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이라 해외까지 나가면 그만큼 확대가 되는데 대구에서 근무하고 대구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울 가고 그리고 해외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해외 나가. 역량이 되거든 세계 어디라도 떠나가.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위기일 때마다 당내 인사를 갖다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당의 차이입니다. 우리 당의 사람들은 좀 비겁해요. 총대를 안 메려고 해요.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대여투쟁하는 전사가 없어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래의 마지막 대여투쟁의 전사는 홍준표하고 이재호하고 김문수입니다. 요 세 사람 이후로는 보수정당에 투사가 없어요. 모양 갖추는 애들만 있죠. 비겁하게 발 뗀 애들만 있죠. 도망가는 애들 왜 투사가 없어진다. 내가 이 정당에 혼자 거의 30년째 있습니다. 이 정당의 특성이 대여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밀어내면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소금도 뿌려요. 여러 가지 사례가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제명하려고 또 징계하려고 이 당의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당이 위기 때마다 공적개혁, 통제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어요. 나서면 자기가 당한다는 거, 그 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서요? 혁신당이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켜봐야죠. 얼마나 저게 덩치가 커질지 지켜봐야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을 총리 추천까지 또 그거는 네. 나는 나쁜 의미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 판에 내가 총리는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가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 내가 서울 중앙에 한번 올라갔다가 중도 사퇴하고 실컷 살려놓으니까 나중에 낭패를 당하더라고. 그저 이 당의 전통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나는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대구
후보가 정유도시로 하다가 제가 들어와서 1년 반 6개월 동안 5대, 2대 첨단 산업 도시로 지금 바꾸는 산업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구 내놓은 기업들이 첨단 5대 신산업 기업들만 30개 정도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지난 30년간 내려온 기업보다도 오히려 대구를 떠난 기업이 더 많은데 인천 반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30여 개 기업이 첨단 산업에 들어갔습니다. 판교에 IT 기업도 내려오고 농업 기업들도 내려오고 부산에서도 오르고 전국에서 대구로 5대 신산업하는 최종 기업들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회사들이 대구에 연구소를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스터가 수능 알파시티에 오게 되면 더 많은 첨단 인력들이 몰려들고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가? 그거는 총선 전에 대통령께서 한 보장을 하길래 총선 전에는 나 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총선 끝난 뒤 봅시다. 그래서 나 총선 후에 만났죠.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죠. 총선도 참패했고 강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답을 한 4시간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밝히시고요. 그거는 내가 밝힌 거는 딱 하나뿐이죠.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 문제. 특히 총리 문제는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총리설이 계속 돌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괜히 대통령 만났다면 총리 제의받았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밖에 나와서 나는 다른 사람 청구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말하면서 이제 비서실장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고 그 외에는 날 이야기는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예의고. 개조 부적지는 아파트 지어가지고 할 생각이 일단 전혀 없거든요. 두바이라는 도시가 불과 30여 년 전에 인구 3만 8천 명 정도 되는 지중해 어촌. 지금은 인구가 350만이면 두바이는 그 도시를 만들 때 두바이 국왕이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만듭니다. 규제가 없어요. 법인세도 없어요. 소득세도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누구라도 세계에 와서 동남아에 와서 사업하고 돈벌고 가라는 게 경찰 단속 이외에는 행정 규제가 없어요. 발상은 바꿔요. 생각은 바꿔요. 그래서 지금 구적지는 두바이식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구적지로 몰려오게 돼요.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는 넘쳐날 거예요.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경남 지사를 했습니다. 그때 비대위원장 하던 임명진 목사님이 창원까지 내려와서 당이 없어지게 생겼다. 지지율 4%밖에 안 된다. 보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당을 해산하라고 한다. 이게 이 당을 해산하면 되겠냐. 대선 후보가 없어가지고 나와달라. 당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건 내가 올라갔어. 근데 그게 되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당은 존속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가서 존속을 시켜놨더니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이 없어지도록 놔뒀어야 돼. 새로운 사람들끼리 대한정당을 만들었어요. 없어져야 할 당을 갖다가 겨우겨우 숨마붙어 있던 걸 살려놓으니까 지금 또 이 꼴이잖아. 그래서 이 당은 일부 당의 사람들이 바닥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지하실도 있다.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버려 두어야 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당이 다시 살아나야지 누가 와서 살려달라 그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